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오늘로 창조경제타운이 출범한 지 1년이 됐습니다.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최종배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조정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실장님, 이 창조경제타운이 출범한 지 1년 됐는데요. 네. 뭐 첫 숟가락에 부를 수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좀 빠를 수도 있습니다. 성과가 1년 동안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예, 저희들이 성과라고 보기는 예. 사실은 1년이 너무 짧습니다. 그렇죠. 단지 이제 저희들이 성공 사례로서 네. 창조 경제의 성공 사례가 이런 거다 하는 정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명을 조금 드릴 수가 예. 있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창조 경제와 관련해서는 왜 우리가 창조 경제 타운을 구축을 했느냐. 예.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어디 모일 데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도록 모아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만든 것이 창조경제타운이고요. 네. 1년을 저희들 하면서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 국민들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자연스럽게 그렇지만 조심스럽게 이제 아이디어를 낸다는 예. 내보인다는 것이 큰 변화였고요. 저희들이 성과로 본다 그러면 그동안에 한 100만 명 정도가 이 타운에 접속을 해서 들어와 보셨고요. 그 중에 저희들이 약 한 14,000여 건의 국민들이 아이디어를 제안을 했습니다. 네. 또한 그 중에서 저희들이 멘토링도 해드리고 또한 각종 지원기관과 연계를 하면서 약 한 1,200건 정도에 대해서 이제 지원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1,200개의 아이디어가 이미 발전이 되고 서로 논의가 되고 이런 그렇습니다. 일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제 뭐 1년이 좀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구체적인 성공 사례들 어떤 게 있을까요? 성공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사실은 조그마한 아이디어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아이디어는 예를 들면 저희들이 이어폰 같은 경우에 이어폰과 마이크가 분리되어 있거든요. 예. 일반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 마이크를 이어폰 안으로 넣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하에서 시작이 돼서 네. 이어폰과 마이크가 같이 귀 안에 들어가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 아주 시끄러운 환경에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또 하나는 저희들 만화 같은 경우는 그냥 그림책으로만 이렇게 보는 거죠. 거기에 음성을 입힐 수가 없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만화에다가 음성을 입혀서 오디오 카툰이라는 새로운 신시장을 개척을 해서 지금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는 해외로 진출도 지금 모색하고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약을 매번 먹을 때마다 이게 언제 먹어야 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뚜껑을 열 때마다 요일이 바뀌는 이러한 약병을 네. 개발해서 네. 이것을 지금 사업화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 그건 굉장히 아이디어네요. 저희가 예, 그렇습니다. 사실 약을 먹을 때 사실 그거 잘 기억하기 쉽지 그렇죠. 않거든요. 예. 자, 뭐 이 질문은 정말 많이 받으실 것 같았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냐면 바로 창조경제에 대한 부분인데 네. 사실 지금 이제 많은 국민들이 어느 정도 감은 잡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몸으로 확 와닿는 부분이 조금 필요한 것 같은데 창조경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게 어렵게 보면 어렵고요. 예. 또는 새롭다고 보면 새로울 수 있는데 사실은 결코 새롭거나 어려운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네. 단지 이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어떤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서 경제를 성장해보자 하는 사실 이게 창조경제의 주된 골자입니다. 예. 단지 그렇게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이디어가 나오고 이것이 창업으로 이어지고 부가가치로 이어지고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선순환 개념이죠. 단지 이제 그 핵심에는 사람이 있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다. 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도록 어떤 형태로든 국가나 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그 아이디어를 사업하는 데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사실은 창조경제의 그 주된 개념이고 목적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사례들 있잖아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바로 창조경제 시작이 될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시작입니다. 예. 네. 예. 참 이제 그러면 이제 창조경제 타운이 온라인을 통해서 이런 아이디어가 발전되는 곳이라고 하면 네. 창조경제 혁신센터는 오프라인상에서 이런 것들을 좀 뒷받침해 주는 그런 구조라고 알고 있는데요. 예. 이 창조경제 혁신센터가 지역과 이 센터가 1대1로 매칭이 돼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예. 그러면은 어떻게 좀 더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방금 말씀하셨듯이 창조경제타운이 온라인이라면 예. 오프라인으로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구축하는 겁니다. 사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온라인으로 잘 하기 어려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직접 그렇죠. 찾아가서 네. 얘기도 해보고 하는 이런 거점 시설이나 거점 공간을 만드는 것이 창조경제혁신센터라고 보면 됩니다. 네. 단지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수도권이나 서울을 중심으로 이렇게 창조경제 붐이 일어났는데 사실은 저희들 아이디어나 국민들이 다 지역에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 각 지역에도 어떤 형태로든 이런 혁신센터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바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주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그 지역에 있는 대학이나 기업이나 연구소나 이런 분들이 다 모여서 아이디어를 가능한 사업화하고 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해보자 하는 그런 개념으로 출발을 했고 대기업이 왜 매칭됐느냐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 또는 뭐 관심 계시는 분들이 좀 의문 또는 뭐 이렇게 하여간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예. 그 부분은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대기업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해왔습니다. 대기업이 기술과 자금과 노하우와 경험을 다 갖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경험들을 가능하면 중소, 중견기업에 같이 활용을 해서 지금 벤처 그러면 사실 실패할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이러한 실패나 시행착오를 최소화해보자 네. 하는 게 사실은 이 대기업을 매칭한 주된 목적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이제 오늘이 이제 2014년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네. 4, 4분기로 접어들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제 많은 일들을 해오셨지 않습니까? 네. 올해 이제 마지막 연말까지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은 온라인의 창조경제 타운을 네. 좀 더 활성화하고 그동안에 불편한 점도 있었겠죠. 그런 부분 저희들은 보완 개선하려고 합니다. 예. 또한 오프라인의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지역 17개 광역시 도에 좀 더 구축할 생각입니다. 네. 다만 금년 내로는 다 구축을 못하겠죠. 예. 금년 내로는 한 5개 정도 저희들 추가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네. 또한 이 창조경제 타운과 이 온라인 오프라인의 창조경제 혁신센터 또는 창업 지원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을 해서 정말 사업화로 잘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것과 함께 사실 지금 1년밖에 안 됐습니다만은 각종 성공 사례나 이런 성과물이 일부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 11월에 창조경제 박람회를 통해서 네. 가능한 많은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바로 이런 것이 창조경제의 성공 사례다. 네. 앞으로 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이렇게 사업화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예. 네. 그 말씀해 주신 이 창조경제 박람회가 이제 어떤 그런 아이디어 성공 사례들 그런 공유의 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대가 좀 많이 됩니다. 그럼 네. 어떤 프로그램들이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예,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저희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금년에는 창조경제가 민간 또는 지역 글로벌 등으로 이렇게 확산해가는 그런 개념을 좀 도입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청의 창업, 벤처 창업 박람회, 여기와 공동으로 이제 같이 개최를 할 계획이고요. 특히 이제 11월 24일부터 31일 창조 경제 주간이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좀 정해서 네. 특허청이나 교육부가 하고 있는 각종 행사와 연계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아울러 예. 부대 행사로 창업 경진대회 또는 뭐 기업 설명회 이런 것도 같이 할 그런 계획입니다. 네. 네. 자, 이제 뭐 마지막으로 네. 창조 경제를 이제 국민들에게 선보였습니다. 그럼 앞으로 창조 경제를 활성화하는 게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하실 텐데 네.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들 그리고 또 방향성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네. 지금까지는 정부 주도로 또는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이렇게 창조 경제를 추진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지역과 민간 위주로 해서 예. 또는 해외로 이렇게 확산하는 이런 일에 좀 더 저희들이 중점을 둘 생각이고요. 네. 네. 결국 창조경제는 일회성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이 있는 한 추진해야 될 그러한 어떤 정책이고 그러한 사업입니다. 예. 그래서 모든 대한민국의 어떤 창의적인 인재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바로 열매로 맺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는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네. 예. 자,
지금까지 최종배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 조정관과 함께 출범 1년을 맞은 창조경제타운의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